경찰이 무단 이탈한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 최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인데요. 2주 동안 의무 자가 격리 대상자였던 이 남성, 자가 격리 기간 중에 두 번이나 사우나에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입국 때 주거지와 전화번호도 허위로 적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자가 격리자 중 처음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능은 12월 3일로 연기가 확정이 됐고요. 수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9월 16일로, 수시 원서 접수 시간도 9월 23일부터 28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시 학생부 기준 또한 올해는 12월 1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이죠.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각 당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투표율과 부동층 표심, 돌발 악재가 승부를 가를 마지막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권자 절반은 투표율 일주일 전부터 투표율 사이에 지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접전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층을 잡으려는 여야 발걸음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보 상황 살펴보시면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 또 제주도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 대기건조도 지속되는데요.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충청 북부 또 강원 영서 남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건조 계속되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는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0도에서 9도선 나타내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 16도에서 24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일교차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